오늘은 마주 선생님의 초대장이라는 책을 소개할 거예요. 이 시리즈로는 똥구네 집은 어딘가와 다음에 악당반장이라는 책이 있어요. 이 책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여러 감정은 섞여 있지 않고 이제 재미만 그런 느끼는 그런 책인데요. 저한테는요. 근데 저가 이 책을 읽다가 다섯 번인가 웃었어요. 이 한 책을 읽다가 이게 너무 재미있는 말이랑 그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다섯 번인가 웃었어요. 그래가지고 저는 이 책을 많이 웃고 싶어하는 분들께 추천해요. 이 마주 선생님의 초대장을요. 다음에 목차는 이렇게 있어요. 짧지만 되게 재미있는 책이에요. 저는 이 목차만 보고는 되게 읽기 싫었거든요. 근데 읽어보니까는 막상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요즘에 진짜 많이 웃고 싶어하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어요. 근데 제가 깜짝 소식을 전해줄 거예요. 어느 날 제가 우편물을 봤더니 이런 게 있던 거예요. 여기 보세요. 마주 선생님이 곰한테 초대하는 편지장을 보내려고 했는데 모르고 저한테 잘못 보낸 것 같아요. 진짜 웃기죠?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마주 선생님한테 다시 초대장을 보내드릴래요?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세요. 마주 선생님이 기뻐하실 거예요. 고마는 학교에 못 가고 쩔쩔매고 있겠죠? 자, 여러분은 이 책을 읽어보고 어떤 느낌인지 감정인지 많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 책이 되게 재밌었거든요. 다음에 똥구나 집 목차와 악당반장의 목차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있어요. 이 이야기도 되게 재밌어요. 전 특히 여기에서는 변신해라 라는 게 제일 재밌었고요. 약당반장에서는 저는 땡땡 선생님이 가장 재밌었어요. 지각하는 선생님이라는 얘기예요. 이 책은 모두 김기정 작가님이 지으셨는데요. 저희 엄마는 김기정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셔요. 그래가지고 김기정 작가님이 지은 책과 소개는 여기 있습니다. 도서관 아니면은 사서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